반갑습니다. 블러터 미디어 랩의 이성규입니다. 이번 주에 복습할 주제로 저는 텐센트를 잡았습니다. 텐센트 참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정작 텐센트가 어떤 회사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.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제가 대신 공부를 했습니다. 텐센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. 자, 이 세 가지만 알면 텐센트의 80%를 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마화통 그리고 QQ 싸이월드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마화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마화통이 누구다? 네, 당연히 텐센트 창업자겠죠. 근데 이 창업자가 젊습니다. 아, 몇 살일까요? 네, 44살입니다. 1971년생이죠. 자, 그러면 주변에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.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몇 살이죠? 48살입니다. 1967년생이죠. 마화통은 네이버 이해진 의장보다 4살은 어린데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었다. 왜다? 네, 중국이기 때문이죠. 이 마화통은 이 이름이 마자가 말 마자죠. 성이 마십니다. 네, 그래서 이 말을 뜻하는 포니를 해외 언론에서 자주 거론을 합니다. 그래서 포니마 이렇게 부릅니다. 네, 그래서 보통은 언론에서 나갈 때는 포니마 이렇게 지칭이 되곤 합니다. 그리고 이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다. 근데 어느 대학 나왔다? 네, 중국의 선전대학을 나왔습니다. 선전대는 어디에 있다? 심천에 있죠. 네, 심천을 중국어로 하면 선전입니다. 심천은 홍콩 바로 옆이죠. 네, 홍콩 바로 옆입니다. 이 그곳에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렇게 졸업을 한 다음에 좋은 회사에 다닙니다. 그러다가 좋은 회사 때려치고 나서 창업한 게 텐센트다. 자, 그럼 두 번째 이제 QQ가 나옵니다. 이 QQ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 이 텐센트 하면 무조건 QQ입니다. 예, 무조건 QQ입니다.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. 텐센트 QQ, 텐센트 QQ. 이 모든 텐센트의 서비스의 뿌리는 이 QQ로 통합니다. 근데 이 QQ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, 이게 참 재밌습니다. 처음에 마화통이 만든 서비스의 이름은 OICQ, 네, Open ICQ였습니다. 그런데 이 이름이 이 이스라엘의 그 스타트업이 만든 ICQ하고 이름이 거의 똑같죠. 사실 텐센트는 그 ICQ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. 근데 이 ICQ라는 서비스가 미국의 포탈 AOL한테 넘어갑니다. 당연히 AOL에서는 이렇게 마뜩찮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. 네, 저 중국에 잘 나가는 메신저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. 그래서 상표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.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? 네, 텐센트가 진 거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름을 바꿔야 됐습니다. 그래서 바꾼 이름이 뭐다? 네, 텐센트 QQ. 이 QQ입니다. 이 QQ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텐센트 서비스의 가장 코어다, 핵심에 있다. 그래서 자, 요약하면 네, ICQ를 모방 혹은 벤치마킹해서 OICQ를 만들고, 근데 그 OICQ가 이름이 너무 똑같아서 상표권 소송이 걸리고, 그래서 이름을 QQ로 바꿨는데 대박이 났다. 그래서 텐센트가 세계 8위의 기업이 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키워드, 싸이월드입니다. 자, 이 싸이월드가 왜 텐센트 나오는데 등장을 하느냐? 네. 텐센트의 이 돈 버는 모델, 이 수익 모델은 싸이월드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. 라는 겁니다. 자, QQ를 들어가면 거기도 아바타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아바타에 뭐 옷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아이템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. 어디서 많이 본 모델이었죠? 그걸 다 거래를 합니다. 다 비용을 주고 예, 구매를 하죠. 그렇게 해서 이 텐센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확장이 됩니다. 그렇게 한 거를 보통 VAS, Value Add Service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밸류에드 서비스가 텐센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80%다. 물론 이제 거기에는 게임이 들어가 있죠. 이 게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커지면서 이 VAS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여하튼 이 텐센트는 싸이월드의 수익 모델을 참조해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.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복습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
그런데 한 가지, 우리가 빠뜨리려고 했죠. 근데 왜 텐센트를 알아야 되나? 텐센트가 어떤 기업이고,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길래 텐센트를 우리가 그렇게 주목을 해야 되나? 자, 텐센트의 최근 기업 가치,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을 보면, 1,590억 달러입니다.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다? 네, 160조 원이죠.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아세요? 네, 175조 원입니다. 거의 비슷하죠. 대단한 큰 규모입니다. 온라인으로만 성장한. 자, 근데 이 텐센트가 한국을 늘 호시탐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내의 굵직한 회사에다가 투자도 했죠. 어디죠? 네, 다음 카카오입니다. 그리고 CJ게임스입니다. 네, 이미 다음 카카오의 중요한 지분, 한 9% 정도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고, 이전에 카카오 때부터 이미 투자했던 지분이었죠. 그리고 최근에는 CJ게임스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해서 사실상 자회사로 편입을 시킵니다. 그래서 이미 우리 주변에는 텐센트가 들어와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번 주 첫해 IT 탐구 영역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. 자,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텐센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두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중국에서는 벤치마킹만 잘해도 삼성전자가 된다. 자, 두 번째는 하늘 아래 새로운 거 별로 없더라. 네, 텐센트가 가르쳐진 중요한 교훈입니다.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